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측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8월 독일의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네. 네 차례에 걸쳐서 37억 원을 송금했네요. 맞죠? 예. 이때 최순실 씨를 아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이때 지난해 8월인데 몰랐어요? 정말 의원님 정말 언제 제가 알게 됐는지 제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원되도록 그냥 두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비덱스포츠는 최순실이 설립하고 최순실과 정유라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덱스포츠는 컨설팅 이력이 전무한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이런 회사하고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이 컨설팅 이력이 거의 없는 이런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이 돈 37억을 가지고 비덱스포츠 최순실은 주택 구입하고 호텔 구입하고 뭐 이런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들었습니다. 알면서 최순실 지원을 위한 우회 통로를 이용한 건 아닙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사정입니까? 그 삼성전자하고 비덱스포츠가 맺은 용역 계약서 제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 분들이 연류가 돼 있고 또 저는 제가 직접 이 연류가 된 일이 아니라서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잘못된 오해를 일으켜 여러분이라는 게 장충기 사장이나 뭐 김종중 사장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승마 쪽에 관계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뒤에 비선 실세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까? 전 이 승마협회 건은 그 여러 명이 연루가 되어 있고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 중이고 저희가 앞으로 특검에서도 조사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고 대답을 정확하게 사실에 맞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검찰에서 특검에서 또 조사할 거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43억 원의 말을 들여서 43억 원을 돈을 들여서 말 세 마리를 구매한 뒤에 정유라한테 제공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들었습니다. 유럽 신문 유로 드레사지에 보니까 그랑프리 우승 마인 비타나 V를 삼성이 사줬더라고요. 저희가 유럽 신문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그때 삼성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는데 지금도 부인하시는 건 아니죠? 하여튼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봐도 저희가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지원이 됐던 거를 인정을 하고요. 정말 제가 세세하게 챙겨 먹지 못한 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승마 경기장도 사줬고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다 삼성전자 돈이죠? 그런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돈을 최순실 정유라한테 지원하자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까 미래전략실에서 얘기 들었다고 그랬죠? 미래전략실이 누굽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그 일의 배경에 대해서 들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충기 사장입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 장충기 사장입니까? 지원하자고 한 사람이.
승마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아마 협의해서 한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요. 네.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지원할 때는 보고 안 받았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 위증하면 안 됩니다. 네, 일일이 특검에서 그런... 또 조사받을 거예요. 장충기 사장은 안종범을 만났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이 맡고 있죠? 네. 삼성이요. 186억 원을 들여서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본래 이 승마협회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계획을 세워서 승마 선수들을 선발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3배수 정도의 선수를 추천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외국인 코치가 유능하고 종합적인 그런 세계적인 유능한 코치가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선발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 다 무시하고 나중에 1월 10일 승마협회 보고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을 동의원에서 검토해 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가 개입해서 우리가 정유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승마협회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말 두 당 50,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말 두 당 50에서 100 뭐 이런 돈들이 쭉 나와요.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가 항의가 심하니까 취소를 했는데 이런 지원하려고 한 정유라가 세계 랭킹 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꾸짖으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도종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